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네, 오늘 일요일 아침이네요. 4월 5일. 피크닉 세트. 오, 좋다. 여러분 꽃놀이 합시다. 여기서라도 대리만족을 해야죠. 그쵸? 아이고 좋다. 어 저기 새도야 있네. 와 이거 막 꽃이요 막 번식하네요. 스웨트 팬츠, 망상 모자 이런 거 시킨 적 없는데. 어, 시킨 적 있다. 스웨트 팬츠. 갈아입고죠. NTDO는 닌텐도의 약자인가 보다. 갈아입읍시다. 바지는 반바지로 오늘 좀 상쾌하게 피크닉 가는 기분으로. 이건 뭐야? 일본 냄새 너무 난다. 이런 것도 그죠? 오 좋다. 이거 괜찮지 않습니까? 이게 좋을까? 이게 좋을까? 어 이건 뭐야? 이것도 괜찮네. 오늘 안경을 벗는 것으로 좀 합시다. 하고 짠. 아하하. 어, 이거 뭐야? 이거 뭐라였지? 오렌지? 아, 오렌지가 없어. 벚꽃잎 10개. 빨리, 이거 합시다, 우리. 벚꽃잎 따가지고, 벚꽃 축제 합시다, 우리. 우선에, 물 좀 주고요. 아, 튤립이 예쁘다. 강아지들한테 앉아를 가르쳤는데 그 다음에 뭘 가르쳐야 되나요? 엎드려 가르쳐야 되나? 벚꽃을 따라갑시다. 비탈길도 하나 만들었는데요. 어저께 비탈길도 아마 완성이 돼 있겠죠? 아카데미 동상패. 표창장도 많고. 시계 좀 아래다 붙일 수 없나? 가능한가?
시계 안 되나? 시계는 안 되나 봐. 된다. 짠. 아, 지금 무슨 선거차 차가 옆에 지나가나 보다. 선거 그거 뭐지? 홍보차가 무슨 소리가 들리네요? 바깥에. 여러분, 저도 어저께 저기 그 격리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아직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벚꽃을 좀 찍어 왔습니다. 예. 꽃이 많이 휘날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동영상 찍었으니까 올리겠습니다. 예. 여기는 코로나 청정 지역이고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은 장흥이라는 곳이거든요. 사람이 없는 곳으로 일부러 그런 데 찾아가서 제가 안전한 곳에서 몇 컷을 제가 찍어왔습니다. 여러분들 대리만족하시라고 격리 수칙을 지키면서요. 안전이 최고 아닙니까? 저도 조심해야 되니까 제가 걸리지 않게. 무다, 무. 무 살까? 콧물을 달고 사네요, 그죠? 무장사. 무파니. 101벨이나 되네, 오늘은. 50무. 주식 같은 겁니다, 주식.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면 돼요. 저기 뭐가 있네? 땅달걀인가? 왜 벚꽃잎이 안 휘날리죠? 화석이다. 아싸, 화석이다. 얼마 전에 중국의 요령성에서요, 아주 중요한 그 공룡하고 새를 닮은 그게 화석이 발견됐는데 거기다가 발해 공룡이라는 이름을 붙였대요. 재밌죠, 그죠? 발해 공룡. 여러분, 이렇게 어떤 화석은요, 이렇게 중간 단계 화석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실라칸스라는 물고기 같은 것도요, 사실은 왜 중요하냐면, 뭐 실라칸스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그러죠. 네. 실라칸스가 어류와 양서류의 중간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개구리하고 물고기의 중간 형태. 여러분, 뜬심입니까? 어? 이사 가려고? 가, 그럼. 얘 왜 이사 가려고 그러냐? 소가 두 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가네.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붙잡지 않습니다. 잘해줬는데 그동안. 저번에 벼룩이 몸에 벼룩이 있어서 몸에 벼룩도 잡아줬건만 떠나버리네. 여러분, 이게 그냥 아무런 그런 게 없어도 그냥 스토리가 자연적으로 생기네요, 그렇죠 여러분? 너무 그래서 그런 면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소소하지만 스토리가 생기네요. 그쵸?
예전엔 DIY의 고수였는데. 풍선 get. 와, 마일리지도 많이 모았다, 그죠? 너무 좋다. 아, 저기 무슨 또 그게 있네. 지금 벚꽃 9개 하나만 더 따면 된다. 어, 또 있다. 짠. 요거는 달걀. 선물, 레시피, 점토, 달걀, 어, 이스터 러그, 이스터 러그, 아, 이스터 러그, 저기 밑에 까는 거. 어. 그러고 보니까 사하라 안 오나, 사하라? 저 아이리스. 그래. 카를로스야, 넌 뭐하니? 바람소리가 들리면 여기 풍선이에요. 달걀, 하늘달걀 먹고. 됐다 됐다. 아니네. 벚꽃잎 찾으니까 없네 또. 벚꽃잎아 어디냐. 여기도 다리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죠? 여기 딱 하나 이렇게. 화석 나와라. 오케이. 아, 돌도 조금 더 캐고. 이게 좀 비탈길 완성됐나? 끝도 없이 있네요, 그죠? 뭐가? 와, 너무 좋다.
아, 이거 좀 정확하게 파는 법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 아, 꼭 한번 이렇게 삽질을 해. 물고기를 낚고 싶지는 지금 그게 없네요. 이건 달걀 메시지네. 달걀 레시피. 럭키 바니. 미스터 램프. 오늘 4월 5일이네요. 옛날 같으면 식목일이라서 쉬는 날이었을 텐데, 그죠? 어, 이거 좋다. 아유, 어우, 쾌적해. 그러나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이게 아니라, 빨리 벚꽃잎이 날아다니는 거, 이거 찾으면 없어, 어떻게 된 게. 그래서 그냥 흔들면 그건가? 주나? 그냥 흔들고 하면 되나? 되는 것 같죠? 안 되는 것 같아요. 흩날리고 있는 걸 해야 돼. 저기 가면서 반짝거리는 게 있었는데 됐다. 돈이다 돈. 천백. 여기다 돈 심으면 돈나무가 되긴 하는데. 흩날려라, 어딨냐? 꽃잎아. 호랑나무 비쌀. 비쌀 거 어쩐지? 됐다. 하자. 됐다. 자, 여러분, 만들어 봅시다. 꽃놀이 세트. 아이고. 와, 타이밍이 좋겠다. 딱. 잠시 부러져 버렸네. 자, DI를 펼치고, 이거는 끊어놓고. DIY 세트 펼치고, 버스바 일단. 중요한 도구를 좀 만들어야 돼. 잠시만요. 아이고. 자, 우리 어디서 피크닉을 즐길까요? 한번 해봅시다. 자, 피크닉 가봅시다. 어디가 좋을까? 아, 저기. 저기. 여기 우리 파이프 뒷집 여기서. 아, 이거 좋다. 이제 여기서 쏘면 물에 빠질 것 같죠? 하늘달걀. 여기 어때요, 여기? 피크닉 하자. 이게 끝인가? 앉을 수 없나? 해피.
됐습니다. 끝. 자, 그리고 여러분, 자, 제가 오늘은 이렇게 했으니까 또 돈을 벌어서 인프라를 확장하고 그러도록 해야 되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자, 이거만 열어보고, 네, 오후에 또 할게요. 이 게임 전 수시로 하니까. DIY 울창한 숙벽, 이거 있는데 팔아야지. 레시피도 팔 수 있나?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